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정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1개월 차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음, 복압, 훈련. 한마디로 저음의 성대답기와 복압의 방향, 복압의 힘을 통해서 저음을 완성시켜주는 이제 저음편의 확실한 거의 마무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음의 마무리, 총정리해서 확실하게 저음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정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음의 복압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압이면 복압이지 왜 저음, 중음, 고음만 이렇게 따로 나누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는 부위가 다르니까 나누는 겁니다. 쓰는 부위가 다르니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호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이제 이 호흡의 방향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한마디로 어떻게 호흡을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쓰는 호흡이 어떤 음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저음은 한마디로 밑에서 나오는 호흡을 쓰면 되게 좋은데요. 그냥 그렇다고 이런 호흡이 아니라 저음에도 압력이 있어야 좋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저음엔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저음엔 그냥 이런 소리가 듣기에도 알차 보이죠. 그래서 이 알찬 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영상이 짧아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호흡을,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 배를 보여드리느냐, 배를 보여줘야 되지만, 어쨌든, 자, 호흡을 마셔서, 마신 후에 어떻게 쓰느냐, 가 아니라, 자, 이때, 이 흐라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니라, 깊게 갖고 오는 호흡. 흐, 자, 어떤 느낌? 끌어올려주는 느낌입니다, 배를. 흐. 그래서 소리를 쓰면은, 아가 아니라, 하. 자, 애국가를 부르면 이런 느낌이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하, 마. 그래야, 호흡 때문에 압력 있는 느낌 또는 텐션 있는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중음 넘어가고 고음 넘어갈 때도 이 길 그대로 힘을 끌고 올라와야 제대로 된 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흐. 조금 더 높게 하면 흐. 자, 이 흐라는 발음 되게 중요합니다. 흐라는 발음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흐, 목 조이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열어두고, 흐, 열어두고, 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소리는 한 글자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길게, 이렇게 끌고 와서 쭉 보내듯이. 자, 볼까요? 흐. 자, 이때 소리를 맑게 내고 싶다면, 아직 소리 파트는 아니지만, 맑게 내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성대답기 부분으로 넘어가서, 흐, 붙여줍니다. 흐. 진동 이 영상을 사신 분들 중에 분명히 뭐 대학생분들이나 중고등학생분들이 있으면 수업시간에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소리 없이 연습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